현대중공업이 법인 분할, 주총 무효 파업 등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9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측은 노조가 지난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인 31일까지 주총 장소인 울산 동구 한밤회관을 점거해 수영장과 음식점 등의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기물을 파손하는 등 총 9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사측은 총 손실액 92억 원 가운데 현재 입증 가능한 30억 원을 우선 청구하고 나머지 62억 원도 추가 입증 자료를 확보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사측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조의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